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정보로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차량 산타페 TM이고요. 이 차량 예전에 한번 저희 매장에서 장착했던 고객님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소개로 오신 거고요. 이 차량에 저희 신제품 탄 레이싱 버전 탄 R 한 개만 장착하고 테스트장 나왔고요. 이 차량은 산타페 TM 9년식이죠? 네. 9년식이고. 한번 쭉 가보세요. 직진입니다. 여기로 계속 직진. 1, 2차선으로 계속 직진이에요. 발끝과 사장님 여태까지 운전을 했던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뭐뭐 틀려지는지만 보시고 타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신호 밑에 70km고요.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네. 컴팩트로 했었는데. 컴팩트가 뭘까요? 코일 바람은 저건가요? 그 에코 모드랑 비슷한 건가요? 에코보다는 조금 더 출력이 좋은.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에코모드 저희 제품 에코모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잘 됐다. 우리가 촬영할 때 설명을 드리면 요즘 차량 같은 게 에코모드가 따로 나와요. 연비 네. 절약하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 채널이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연비에만 좋게 하기 때문에 차가 달릴 때 좀 더 안 나가고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제품을 장착하고 그 에코모드로 타게 되면 오히려 안 먹고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노멀이죠. 노멀 네네. 노멀 상태로 타셨을 때도 에코모드 타는 거 이상으로 연비도 좋아지니까 네. 저희 말 듣고 그렇게 운전하세요. 네. 그러니까 굳이 에코모드나 이런 걸로 놀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한번 지그시 쓱 밟아보면 차도 잘 나갈 거예요. 네. RPM이 기존보다는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떨어져요. 네. 보통 지금 우리가 했을 때 2,300 정도가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되고요. 네. 바로 예. 거의 그냥 대단을 다니시는 스타일이시구나. 가속을 하는 편인데, 네. 저도 이제, 연결 생각하다 보니까. 아, 네. 조금 이제. 네. 한번 지그시 쑥 밟아보세요. 저 앞에까지만. 가속력 한번 붙는 거 보게요. 전에보다 덜 밟아도 네. 가속이 훨씬 빨리 붙고요. 네. 치고 나가는 힘이 틀려져요. 네. 그러다가 지금 평지지만 오르막이거든요. 지금 80, 엑셀 100% 떼보세요. 됐습니다. 여긴 평지지만 오르막이에요. 네. 떨어지는 게 틀릴 거예요. 사장님 내리막에서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80에서 떼면. 이 항속 거리가 늘어나니까 이런 걸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에 좋다라는 얘기예요. 사장님은 연비니까. 연비 좋아했으면 하고 온 거니까. 네. 계속 직진할게요. 저기 언덕도 한번 차볼게요. 저희 기술 대표가 타보고 와서 아 정말 고속 한번 타보세요. 기가 막히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운전한 건 처음인데 사장님이 시간 될 때 고속도 한번 밟아주는 게 좋아요. 이걸 달고 고속을 한번 밟아줘야지 ECU도 고속에 대한 것도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시내 다시 들어오면 저속에도 더 잘 나가는 맛이 나요. 네. 예전에 요 정도 언덕 올라갈 때는 어떻게 힘을 썼고 이런 걸 계산 생각해보면서 한번 타보세요.
보면 2000에서 네. 2500 그 사이에서 막 변속되는데 네. 오르막길에서 2000 이하에서 이렇게 봐요. 변속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건 힘도 안 떨어지는 네. 것 같고 이해되시고 네. 그렇게 떨어지면 연비는 당연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할 펴면서 힘을 다 쓰니까 그게 변속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짓말 같대요. 그 영상에서 제가 막 떠드는 말을 들고 듣고 오긴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했다가 운전해보면 어?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요. 여기도 평지지만 오르막이고요. 이따가 저 끝에 신호인데 넘어가면 내리막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한 80까지 맞춰놓고 80에서 해보셨다고 했죠. 네네. 80 맞춰놓고 엑셀 100% 떼보자고요.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보다 내리막이 더한지 아닌지는 사장님이 아시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면 되고. 에어컨도 켜고 다 해보세요. 자, 여기 내려가서 직진입니다. 아우, 차가 있어갖고. 아, 이거. 차가 이거 행사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이놈 또 공사하네, 또 공사. 아, 우리 테스트 주행 코스에서 공사를 하네. 아, 여기 오면 안 되겠네, 또. 지금도 엑셀 한번 떼보세요, 사장님. 지금 50에 100% 떼보세요. 네. 그리고 계기판 봐보세요. 올라가죠? 네, 올라갑니다. 이해되죠?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잘 안 붙는데. 네, 지금 봐봐. 속도 안 낮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속도가 느린데도. 네. 그죠? 무조건 좋아져요.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영상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뭐 평지나 평지 내리막에서 80km 달리다가 앞차 차간 거리나 신호 보고 가까워질 것 같으면 미리 엑셀 떼서 항속 주행으로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 분명히 도움됩니다. 여기서 유턴할게요. 아이고, 걸렸다. 어떠세요? 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네, 그 RPM 변속 때려는 네. 그런 RPM의 어떤 그런 상태는 네네. 기존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놀라시는 거예요. 왜, 원래 이게 실제로 달았는데 왜 그런 변화가 오지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기존 출발하면 한 2000 이상에서 이렇게 우하는 이게 이제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평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공명음도 좋아지거든요. 네. 그 경유차 특유의 공명음이 있잖아요. 네. 자, 유턴하면 오르막이에요. 네, 네. 그러면 오르막에서 힘을 쓰려고 그러면 좀 우웅하다 탁 바뀌고 우웅하다 바뀌잖아요. 네. 그것도 기존보다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유턴에서 올라갈 때가 오르막이거든요. 신차라서 잘 못 느끼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해보시고 놀라시는 게 그래서 그래요. 지금 오전에 하나도 넥슨 스포츠도 뽑은 지 한 달 된 차예요. 근데 해보고 하나만 탄 레이싱 버전 하나만 달고 나오는데 틀리다고 바로 하시더라고요. 기아 변속 될 때도 그렇죠. 틀릴 거예요. 이거는 산타페 TM 가솔린 차량이고, 네네, 말씀하세요. 틀려져요? 오르막인데도 엑셀 떼어도 그냥 올라가요. 막 달려봐, 달리다가도 엑셀 떼어도. 지금은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신규로 오시는 고객님들이든 기존 고객님들, 기존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흡기 하나만 일단은 달아보시라고 얘기하면서 기존 건 그대로 내비두고 했을 때 효과도 보고 계시고요. 신규 고객님들도 오셨을 때 일단 하나만 하라고 하시는 게 일단은 믿거나 말거나인데 한번 해봐야지 믿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봤더니 정말 틀려졌고 차가 많이 변화를 느끼시면 뭐 2차, 3차 정도로 업그레이드 하는 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평소에 운전하시던 대로 오시기 전에 체크했던 대로 그대로 달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있나 체크하시면서 운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없으신 분들은 다 그거 체크하면서 운전하고 계신 거야. 하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다 알아요. 타시면서 더 좋아져요. 해보세요. 80인데 RPM이 1100밖에 안 됩니다. 재밌어져요, 사장님. 출력은 확 좋아졌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데. 그건 그 출력을 느끼려면 고속에서 한번 내가 지그시 쭉 밟아봐야지 알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어떤 그 변속되는 네. 그 느낌하고 네. 될 때의 어떤 RPM의 어떤 그런 네.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확실하게. 지금 그 어차피 평소에 운전하던 습관대로만 운전하시는 거고 고속도로에서 필요할 때 뭐 170, 180도 밟으셨다고 하는데 레이싱 버전을 하게 되면은 굳이 설명드리면 기존에 내가 한 150까지 밟은 게 최고다. 근데 그때 내가 밟았을 때 느낌은 엑셀 깊이가 이만큼 훅 들어가서 밟을 때 힘을 더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밟는다라는 거였다면 지금 만약에 이걸 장착하고 밟으면 150 밟아도 평소에 120 밟는 느낌밖에 아닌데 150이 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분들 또 장착하실 분들이 다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연락이 오시는 거니까 제 말을 듣진 마시고요. 고객분들이 하는 말씀 들으면 돼요. 네. 기아 변속이 더 스무스하게 바뀌고요. 네. 네. 어차피 가솔린 차량이라서 조용하긴 한데 가솔린 차량에서 조용하긴 한데 더 조용해지고 더 재밌게 운전할 수 있어요. RPM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연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뭐 한 뭐 일주일이든 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올해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거나 뭐 이러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런 걸 또 영상에다 올려야 소비자들은 또 소비자가 장착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걸 더 믿거든요. 제가 말한 것보다. 그러면 저희는 직업 특성상 다 녹취가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해서 올리면 그게 진실이니까. 네. 80인데 80까지가 안 돼요. 좀 밟아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가속 붙는 거 한번 보세요. 힘 안 쓰고 붙는 느낌이 다 안 되니까요. RPM 그래봐요. 지금 110, 120인데 아까 전 2000 좀 쓸까 말까잖아요. 밟고 있는데도. 저희 기술 대표가 기가 막히게 먹었다는 표현은 웬만한 차한테 안 하는데요. 산타페 TM 이거 지금 탄 레이싱 버전 하나만 장착하고 길 대표가 지금 살짝 놀란 거예요. 그 말을 한 거면 고속 한번 밟아보시면 그 말을 왜 했는지 좀 아실 겁니다. 우리 사장님도 고개만 끄덕끄덕해. 지금 느껴보시느라고 그죠? 네. 고속도로는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내에 올려가지고 네, 갈 때. 여기 별내시로 올릴 거면요. 네. 여기서 직진을 하십시오. 직진을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그 고가 같은 데가 보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우측으로 타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별내시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갖고 외곽 올리시면 돼요. 네. 여기서 누르고 가면 이거 올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무시하시고, 여기서부터 내비게이션 알려주는 대로 가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밑에 두 번째에서 유턴할게요.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또 소개로 오셨는데 그것도 믿고 믿음이 가야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시고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